장기 미착공 산업단지 중 하나인 사천 대진 일반산업단지가 사업 계획을 변경하고 활로 찾기에 나섰습니다. 사천시도 대진산단의 개발 기간을 2020년까지 연장하고 사업 정상화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박성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당초 지난해 말까지 개발을 마무리할 계획이었던 사천 대진산업단지. 하지만 자금 사정과 부지 교환 등의 문제로 사업에 차질을 빚었고 수차례 사천시의 청문을 받기도 했습니다. 가장 최근 청문이었던 올해 1월, 사천시는 사업자의 의지와 자금 여력이 있다고 보고 올해 9월 30일까지 사업 취소 처분을 유예했습니다. 그런데 이달 들어 사천시가 사업 기간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2년간 재연장한다는 열람 공고를 냈습니다.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산지 교환과 시공사 선정 등 산단 조성을 둘러싸고 있던 문제들이 해결 기미를 보이고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네, 저 이초한 저가 이제 서울시장 사임청하고 풍교림도 이제 뭐 교환 그 사임청 이제 조건을 수용해가지고 이제 협의를 이제 몇곡 가겠다. 그리고 그 SK 건설사가 이제 시공사거든요. 거기서도 이제 책임지고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업 시행자에도 다소 변화가 생겼는데 기존 주식회사 부성과 최신 해원 경민산업에서 한 개사가 빠졌습니다. 산단의 성격도 당초에는 신재생 에너지 기업과 위그선 제조기업, 신소재 항공기업 등의 유치였지만 바뀐 사업 계획에는 일반 중소기업으로 범위를 확장해 산단의 빠른 안정화에 무게를 뒀습니다. 내가 거의 우리한테 오려고 이렇게 계획을 잡았었는데 그 사람들이 뭐 고성으로 빠지고 뭐 이러다 보니까 뭐 입주업체를 변경을 하고 뭐 내일이라도 착공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사업 시행자 측은 오는 9일 곤양면 한월마을회관에서 합동 설명회를 열고 바뀐 사업 계획과 환경, 교통, 재해 영향 평가 관련 사항, 특히 광포만 훼손 우려에 대한 입장 등을 설명한다는 방침입니다. 사천 곤양면 대진리 1원 25만여 제곱미터 부지를 대상으로 첫 사업 계획이 나온 2015년 이후 4년간 정상화와 표류하기를 반복했던 대진산단. 사업 기간을 2년 연장받은 데 이어 이르면 상반기 착공도 가능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 향후 사업 추진 과정과 영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SCS 박성철입니다.